안 돼! 이렇게 불량해 보이는 녀석이 내 딸의 남자친구라니! 안 돼! 내 여동생 남자친구가 이렇게 양아치 같더니... 아저씨네 딸 간단하지? 처박게! 이 녀석 말투 좀 봐! 그리고 중학생이 왜 이렇게 표정이 불량한 건데!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얼굴 가지고 뭐라는 건... 그럴만... 한가? 으쌰! 만인의 어머님 처민! 나 반해버릴지도 랄까나? 어머어머! 아 부끄럽게! 아유. 어! 이 녀석이 내 아내를! 졸라 가! 꺼져! 꺼져! 니가 무슨 남자친구! 우리 딸까지 모자랐어? 이제 내 와이프까지 유혹을 해? 당장 나가. 아빠 진짜 너무해. 우리 태영이가 얼마나 착한데. 말투만 조금 이상할 뿐이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너 이 녀석이랑 헤어질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태영아, 태영아 괜찮아? 마린의 부모님 착하다고. 조금 아팠을지도. 태양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이 내 여자가 우는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미안해. 그러면 사과의 의미로 뽀뽀. 아 무서워! 말 입술 처음으로 간도다지! 아,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양아치랑은 절대 뽀뽀는 안 돼! 따라와! 따라와! 안 돼! 안 돼! 당장 나! 마린의 부모님이라지만 왔다시 참을 수가 없는걸. 마린와의 첫 뽀뽀 찬스를 빼앗더니 야리야리 조금 서운해서 무슨 짓을 해버릴지 모르겠는데.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이놈의 일가. 어휴, 내 동생은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이 오빠 같은 남자들 찬이란 말이야. 예, 꼬맹이 돈 좀 있냐? 아, 없어도 괜찮아. 있어도 내릴 거고 없어도 내릴 거니까. 아이, 무슨 이런 신박한 양아치들이? 요즘 양아치들은 다 이러나? 에? 아, 그리고 돈 없는데요? 에, 그래. 그럼 저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봐. 네? 아, 발브! 죽여! 죽여! 도넛을 죽여야지! 죽여! 야래야래! 마린의 언니짱 아니냐고? 너는 급태양? 넌 뭔데 그래? 저 표정 좀 봐! 엄청난 살기! 하지만 2대1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이길만한 것 같으니까 쫙 들어와! 뭐라고 한 번만 말한다! 꺼져! 오빠 가기가 오빠. 왜안해 왜? 별것다닌 것들이 까불겠냐고. 아, 마린 오빠 씨 괜찮냐고? 저런 양아치들도 도망갈 정도라니. 이 녀석 얼마나 양아치인 거야? 아무리 착한 나라지만
뿌려줘도 욕을 먹는 건 조금 기분이 상해버릴지도 랄까나? 난 이제 어떻게 할 셈이야? 마녀의 첫 버스 키스를 방해한 잉여맨 가족들 하나하나 처리해버려야겠지. 처리한다니 우리 가족을? 으시오! 벌써부터 몸이 흑흑한다고? 처리 방법은 아주 기분 좋은 거니까 말이야. 긴장하지 마. 만인의 오빠 씨, 나한테 몸을 맡겨보겠어? 자, 떠나볼까? 그래도 마리가 데려온 첫 남자친구였는데 얘기라도 해볼 걸 그랬나? 으야! 이 웃음소리는... 으야! 누나 같은 미소녀만 걷고 있으니까 기분 사이코다지? 우리 태양이 너무 멋있어. 최고야. 역시 누나가 최고다지? 사랑한다고 누나? 나도 태양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설마 우리 마리도 있으면서 바람피고 있었던 거야? 이 녀석을 확 그냥? 야! 아? 아라라라라라! 마리네 어머님 아니냐고?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왔다시 철럭히다자! 너 우리 마리랑 사귀면서 지금 바람피고 있는 거야? 바람? 야래야래 상황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아이 마린 어머님 어이? 어이가 없네?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이쁜 얼굴에 주름이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어머 이상하다. 이상하게 이 녀석 말에 순응하게 돼버려. 오해를 풀어줄 테니까 잠깐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오해를 풀지 못하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야래 야래 걱정 말라고 찬국흙을 보여줄 테니까 말이야. 그럼 가지. 다녀왔어 여보. 응? 뭐야? 아니 시간이 몇인데 왜 나한테 집에 없는 거야? 어? 이거는 우리 딸 핸드폰이잖아? 문자가 왔네? 이건 우리 딸 남자친구. 이걸 너 12번지로 오라고 크크크. 이쁘게 입고 오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어머님이랑 너희 오빠도 같이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에 사람이 많은 게 재미있잖아? 이 녀석이! 이건 납치! 내가 못 만나게 하니까 애들을 다 납치한 거구만! 안 되겠어! 내가 가봐야겠어! 기분 나쁜 녀석! 아들, 딸, 여보, 내가 꼭 구해줄게! 응? 아니, 여긴 교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지? 으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아빠! 응? 여보, 여긴 웬일이에요? 아니, 여보. 그리고 마리야. 그 리아까지? 난 우리 가족들이 납치된 줄 알았는데... 아, 납치라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럴 수가... 이렇게... 이렇게 저갈 수가? 아이, 하나밤!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하니까 엄마 바꾸고 싶은 곳 있으면 더 말하라고! 여놈아,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더 살겠어? 10년이라도 더 살면 감지덕지지.
야래야래 내가 돈 많이 받아서 늙은이들 전부 다 호강시켜줄 테니까 50년이든 100년이든 더 살아봐! 호호호호호호호 저도 도와드릴게요 호호호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을 돌봐드리고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말할게요 사실 태양이가 예쁜 여자분이랑 알콩달콩 걸어가고 있길래 바람 피는 줄 알고 혼내주려고 했는데 오해를 풀어준다고 해서 따라와 봤더니 으쌰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아 이봐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남매가 아주 사이가 좋군요 하나님이 우리 아린이와 태양이를 돌봐주셔서 그런가 봅니다 남매? 너희 남매 언니? 으쌰 우리 누나 처음이니 따자 저렇게 야 아이 그 말도 좀 그만 써 아 죄송해요 사실 저희 동생이 말투나 외모가 좀 유별나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교회에 같이 오자고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영이가 말투나 행동이 좀 유별나서 오해를 많이 샀거든요 하지만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반란까지 내려봤다니 정말 미안해요 거만 이놈아님 난 정말 괜찮다고 이런 오해 하루 이틀도 아닌 거 말이야 뭐 좀 미안하다면 오늘 밤에 교회에서 찬송가 파티를 할 건데 준비를 같이 부탁해도 되겠냐고? 그래 좋아 파티니까 마리한테도 예쁘게 입고 오라고 전해놓을게 아줌마는 이 연애 찬성이야! 아, 마리네 어머님 마음 헤떠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착한 녀석이었다니까요 맞아요 저도 골목길에서 맡고 있던 거 태양이가 구해줘서 살았음 그렇구나 생긴 거와 다르게 좀 착하네 흥 그쵸? 태양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래 아빠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됐었는데 태양군 미안하다 아이 아저씨 괜찮다고 후회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럼 마리와의 연애는 찬성해주는 거냐고? 그럼 물론이다 너같이 이렇게 교회를 믿고 착한 아이한테는 찬성이지 찬성 아싸 태양아 사랑해 내 앞에서 키스 뽀뽀를 고마니의 버스켓스 깜떠다자 철학교 안되겠어 아무리 봐도 얼굴이 너무 별로야 절대 안돼 둘이 헤어져 아빠씨 철학교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병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석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흑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